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매일 하던 프로를 9년 동안 하다가 떠나서 좀 한가한 것 같지만 또 곳곳에 강의도 하고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4월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치밀해지기 위해서 밀도 있는 그런 뭐 자료도 좀 정리해보고 그렇게 하되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더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씨를 시사 프로에서 제가 인터뷰를 몇년 전에 할때 섭외를 했더니 아 박선생 프로 시사 프로인데 나는 그 프로에 맞지 않잖아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정서와 심금을 울렸던 대중가요만큼 시사적인 게 어디 있겠느냐고 당신의 가요 인생 40년은 난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냥 참그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얘기를 쫙 듣고 제가 마지막에 이미자 씨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오늘 이제 고맙다고 그런 다음에 가요 인생 40년 이미자 씨를 만나고 보니 저도 감히 욕심이 납니다. 방송 40년 욕심을 한번 부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몇년 흘러서 이제 한 4년 남았는데 68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에 뭐 경제개발 계획이 처음 시작되고 있었지만 남북한의 그 경제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룬 게 7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그 시험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 여성에게 열려 있는 게몇 직종 되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5급을 6 방송직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이것은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그게 뭐 PD직이라든가 아나운서직이라는 걸잘 몰랐어요. 근데 친구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게 방송직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똑같이 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뭐 재미있는 거는 그때 그 카메라 테스트라는 걸 처음 했다는데 머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뒤로 이렇게 하고 갔더니 심사위원께서 옆머리를 올려보라고 그러니까 혹시 뭐 흉터가 있나 보려고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면접 시험 이제 필기 시험 통과하고 보이스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통과하고 최종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68년이면 그 아가씨가 우리나라 그 인구 증가율, 출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조차도 부끄러움으로 간주되던 참으로 지금으로 보면 옛날 옛날 얘기입니다. 아, 우리나라 올해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는가? 이런 면접관의 질문에 제가 2.88%입니다. 총알처럼 답변이 튀어나가니까 그 면접관들이 와하고 웃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처녀가 뭐 그런 것까지 알아? 이런 것 같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제가 시험을 봐서 들어갔던 거 생각이 납니다. 그게 8월에 언론인 제1차 해직에 제가 그 속했다는 것으로 연계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마이크쟁이라고 제가 보통 말하는데 뭐 어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서 도장을 찍는 위치는 아니었고 그런데 그냥 막상 해직되고 나니까 자의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설경을 선택한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재단된다는 것에 대한 아픔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컸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이제 3년 동안 재취업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자괴감, 그리고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완전히 인간관계가 재편되는 아픔, 그런 게 굉장히 컸어요. 남아있는 분들, 해직되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도 다 비슷한 심정이었지만, 역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뭐 가장이기도 하고 다 그런 분들이었을 테니까.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다는, 그것이 굉장히 참 아픈 거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력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맨으로 이렇게 쫓겨나서 변두리로 이렇게 도울 수는 없다는 생각. 이 사회에 뭔가 그래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방송의 제의로 교육방송은 언론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여성 잡지에 박찬수 칼럼이라는 기명 칼럼 쓰고, 그리고 뭐 IMF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실직되고 회사를 경영하던 사장이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하고, 또 공직에 있던 분들, 금융, 특히 이제 그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많은 그 실직자가 생겨서 그분들이 방황하는 뉴스를 제가 전하고 그걸 진행하면서, 제가 그때, 사실 제가 80년 그만뒀을 때, 그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 옷을 떼다가 가게에서 파는 그런 옷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산다는 것은 참 엄숙하고, 어디서나 열심히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때 체험했다는 얘기를 그냥 방송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장에 가니까 어제까지도 TV에서 나와서 방송하던 사람이 옷 보따리 들고 장사하는 게 수군거리기도 하고 질문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저에게 한 얘기가 내 아버지도 장사꾼이었어. 어디든 치열하게 사는 삶은 아름다운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제 방송생활 36년 동안에 대표적인 프로그램, 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본격적인 시사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준 이제 PD나 또 들어준 분들에게 참 감사하죠. 제가 그 역량을 펼칠 수 있을 만큼 기회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참 고맙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몇 분이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제가 94년 7월부터 했으니까요. 몇 분의 대통령이 그 프로그램 동안에 바뀌었죠. 그러나 그 전에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대통령이 바뀐 건데, 언론이 그때마다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그건 또 다른 분이 그 비평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무거운 짐이랄까, 그,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먼저 있었어요. 이제 속박이라는 게 누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이 프로를 이렇게 했고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최고의 프로가 되도록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짐 때문에 나 스스로 속박하는 거. 그러니까 뉴스로부터 매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속박,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그거는 좀 있었습니다만, 물론 섭섭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끝, 그 인터뷰 끝날 6월 30일 날 그만뒀는데, 2003년 6월 30일 그만두면서 뭐라고 이제 그 들어준 분들에게 끝 인사를 해야 될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평소에 그 오프닝이든 클로징이든 방송에 있어서 원고를 치밀하게 작성해서 하지는 않고, 많은 생각을 갖고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방송하는 게 저의 방송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년이란 세월이 저 긴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하고의 만남에서 한 달인 듯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의 그 만남에 저는 중독돼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저의 그 노력이 미치지 못해서, 때로는 용기가 부족해서, 때로는 저의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사랑으로 많이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제 이 자리를 떠나는 특별한 인사를 드리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뭐 시원섭섭이라는 너무도 평범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었고, 저로서는 이제 제 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IMF가 왔을 때 도대체 IMF가 국제금융기구라는 걸 우리가 뭐 듣기도 처음인 국민들도 많았고요. 거기서 돈 그렇게 빌리는 것에 우리 자존심 그렇게 상해야 된다는 거. 또 그리고 그렇게 그 허풍과 거품이 많아서 그게 무너지면서 대량 실직 사태가 오고. 그럼 그동안 왜 그런 건 방치돼 있었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혹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경제 관료들을 많이 섭외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뭐 대선 과정 거치고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 인터뷰 많이 했던 거나, 먼저 개인하고 얽혀있는 거는 뭐 세세하게 있지만 꼭 누구를 어떻게 지칭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인터뷰를 아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때로는 답변을 꼭 들어야 되는 건데, 질문이라는 건 답변을 꼭 듣지 않더라도
질문이 가지는 가치가 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했으므로 그 사람이 답변을 안 했든 의도적으로 기피해서는 기피한 대로 어떤 답변을 하면 한 대로 그것은 듣는 국민들이 판단할 테니까요. 그래서 질문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죠. 해직됐던 동안에 제가 이제 좀 숙작 기간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써서 냈는데 이제 그게 단편 이제 당선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7년에 IMF가 12월에 IMF 가는 걸로 결정되고 98년에 우리가 정말 아픈 실직 노숙자라는 걸 알게 이제 그런 상황을 맞고 그럴 때 그동안 썼던 거하고 그 사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벗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게 뭐 우리 국가 명제기도 하죠. 결국은 우리가 정치라는 것도 나라는 것도 나라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나 모두가 그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떤 체제도 결국은 어떤 체제가 더 잘 사는 체제인가 인간답게 그리고 격차를 줄이면서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 아주 작은 책이지만 그 사막에서는 날개가 필요하다 그런 제목을 붙인 거는 사막에 혼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막막하겠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만약 날개가 있다면 날아올라서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명의 그 해직되고 실직되고 망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서울역 대합실에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몇십만 원에 팔고 그리고 목숨을 버리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버리고 부끄럽고 그래서 거기 와서 노숙하다가 가족의 때문에 찾아온 그 부인과 그 자식들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혼하고 뭐 다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는 바로 그런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취재 현장에 지금 명령받은 거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회복하면서 다시 그 생의 의욕을 불태운다든지 하는 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사막에서는 날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제목을 붙여서 그동안 있었던 중편하고 단편을 모아서 책을 낸 건데요. 너무 그 스타가 되고 싶은 생각을 버렸으면 해요. 네.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세대보다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게 나무랄 것만은 아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일 테니까. 그러나 가치는 유명해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가치를 자기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창출하고 창조해낼 수 있어야지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인의 삶하고 셀러리맨의 삶하고 이제 동시에 갔으면 참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일단 세상에 대한 관점 그리고 사안에 대한 그 논점 또는 논지 이런 걸 충분히 사고해서 정립하면서 방송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